미래에셋대우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장도 뭐 전전적으로 상승 마감했고 네. 어제 미국 장도 괜찮았는데 네. 오늘도 쭉 중국, 유럽, 미국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중요한 이슈들 어떤 거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중국부터. 네, 보겠습니다. 별 소식 없는 중국부터 가는 겁니까? 아니면 네, 중국에 사실 어제 반발 매수에서 중국만 좀 소외됐었는데 네. 오늘 이제 본토 기준으로는 뒤늦게 반발 매수에 동참을 했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반등이 있었고요. 예. 지수 한 번씩 살펴드리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0.21% 상승했고요. 심천성분지수는 1.1%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창업판지수 1.67% 상승했고요. 과창50지수는 3.81%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미국장 상승한 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네? 보나요? 네, 맞습니다. 어. 뭐 어제 우리랑 우리 장도 비슷한? 그렇고 글로벌하게 이제 많이 조정 이후에 반발 예. 매수가 있었는데 어제 좀 SMIC 이슈 때문에 그랬었죠. 중국만 좀 소외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늘 반응을 했고요. 근데 이제 항생지수는 또 좀 빠졌습니다. 은행주들 빠지면서 0.85% 빠졌고 항생테크지수는 이제 보합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예. 환율은 0.12% 절상해서 달러당 6.8171위안 됐고요. SMIC가 오늘 홍콩 기준엔 오늘도 한 0.9% 빠졌어요. 근데 이제 상해에서는 0.3% 올랐고요. 어제 제가 이제 그 반대 수혜주로 좀 올랐다는 화홍 반도체는 오늘도 한 10.97% 올랐습니다. 반도체 화홍 반도체요? 예, 이것도 이제 8인치 웨이퍼 위주로 만드는 데라서 우리나라 DB하이텍 같은 회사. 회사. 예. 아, SMIC의 반사 이익. 반사 이익으로 올라가는 회사였고요. 근데 또 어제는 장비주들도 다 빠졌었는데 대표 장비주 예. 베이팡 화창은 4%대 반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다른 반도체 산업 쪽으로 예, 추가 하락은 좀 없었고요. 베이팡 화창은 어떤 회사입니까? 나올 때마다 조금씩 그냥 배워두게요. 네, 이게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반도체 장비 회사예요. 장비. 네, 증착, 식각 이런 장비를 만든 회사인데 예. 가장 이제 기술력이 뛰어나고 좀 규모가 큰 장비 회사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중국 정부의 그 로드맵은 자기네 장비 회사가 키워서 네. 이 장비를 SMIC에 납품을 해서 그런 반도체 자립을 이루려고 했었는데 네. 근데 뭐 어쨌든 미국 업체들의 장비나 뭐 어플라이드 머터리얼 이런 장비나 아니면 ASML 노광 장비가 못 들어오더라도 어쨌든 그 베이팡 화창 같은 장비는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예. 이게 SMIC든 화웅 반도체든 이런데 계속 납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혜는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폭스바겐이 또 중국 전기차 투자 얘기 나오면서 예. CATL에 한 6.26% 올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전기차 밸류체인들도 올랐는데. 뭐 폭스바겐이 어떤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지 잠깐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5년간 이제 중국 전기차 산업에 한 15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내용 얘기했군요. 폭스바겐의 배터리 데이였나 봐요. 뭐 그런 셈이네요. 그렇게 해도 볼 수 있죠. 네. 예. 이게 네. 특히 이게 폭스바겐이요. 왜 중국에 공을 들이냐면 폭스바겐 전이 중국에서 작년에 한 400만 대 팔았대요. 네. 근데 1년에 한 1000만 대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 40%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전체 자동차 판매. 예, 폭스바겐 예. 전체 자동차 판매. 근데 중국이 1년에 한 2천만 대 팔리거든요. 시장이. 네. 5분의 1이 폭스바겐이었다. 20%. 그러니까 예. 압도적인 1등이에요. 이게 이제 상하이 폭스바겐이라고 중국은 모든 게 이제 합작사로 만들도록 예. 되어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이제 세 군데랑 합작사를 갖고 있습니다. 상하이 자동차 그룹, 그 다음에 이치 그룹이라고 하는 중국 제일 자동차 그룹, 그 다음에 장화의 자동차 그룹이 세 군데하고 합작사를 만들고 있는데 예. 이 합작사들과 같이 전기차 시장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해서 2025년까지 한 15개 모델을 투입을 하겠다. 그래서 자사 모델의 한 35%를 그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신에너지차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당장 10월부터 네. 중국 내 한 두 개 공장에서 이제 자기네 전기차 브랜드인 ID4나 아니면 아우디도 폭스바겐 거거든요. 예. 그 아우디 전기차 모델 같은 것들을 연간 60만 대 만드는 걸 시작하겠다. 이런 본격적으로 이제 유명 메이커들도 전기차들 속속 만들고 있네요. 주력 제품으로 만들고. 네, 뭐 유럽에서는 이미 시도는 하고 있고 폭스바겐이 예. 그래서 만들고 있고 팔리고 있는데 이걸 이제 중국에도 합작사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서 배터리는 이제 CATL. 네. 거시안, 뭐 A123 같은 이제 현지 업체들 배터리를 쓰겠다. CATL, 거시안, A123 이게 배터리 네. 회사들 이름인가 봐요. 네, 현지 배터리 업체들 이름이고요. 어쨌든 CATL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요. 또 거시안이라는 업체에는 지분도 좀 태웠어요. 한 뭐 20% 넘게 태운 걸로 알고 있는데. 폭스바겐이. 네, 중국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배터리 회사들의 이제 지분 투자 하겠죠. 자동차 회사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배터리 회사들도 캡티브 마켓이 생기니까. 네, 자금도 필요하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들이 별로 기분 좋은 뉴스는 아닐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일단은 자동차 업종이라는 게 자동차 애널리스트들 말씀 들어보면 지금도 뭐 도요다나 폭스바겐이 절대적인 점유율을 30% 40%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정상에서 만나겠지만 일단은 전기차 산업이라는 거는 예.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산업이 커져야 그래야 또 인프라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인프라도 생기고 지금 우리가 주유 걱정은 안 하는 것 자체가 그래야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좀 저 전기차 주차장도 예. 생기죠. 그렇죠. 분여회에서 아 이게 대세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예. 일단은 다 같이 잘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뉴스 어떤 게 있었어요? 5중전의 일정이 확정이 됐어요. 언제 하나 했는데 10월 26일에서 29일까지 개최하기로 했고요. 5중전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까? 이게 일단 중전회라는 게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라는 뜻이고요. 예. 중전회에서 좀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지도부 임기는 이제 5년이에요. 그 상무위원 7명으로 된 지도부가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총서기, 국가주석을 겸한 총서기는 보통 연임해서 10년. 근데 네. 이제 그것도 연임도 더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5년의 그 임기 동안에 7번의 중앙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중전회가. 근데 어떻게 7번이지? 5번이 아니고 왜냐면은 그 7중전회가 열리는 것과 1중전회는 같은 해에 열려요. 기간은 좀 떨어지지만 예, 그게 예. 겹치는 부분이 있고 2년 차에 2중전회, 3중전회가 같이 열립니다. 그 같은 해에 열립니다. 시간은 좀 벌어지겠지만 예. 그런 식으로 열리는데 그러면 각 중전회가 어떤 성격이 있느냐? 1중전회는 그 공산당 지도부를 구성을 해요. 상무위원 7명. 앞에 있는 붙은 숫자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의미인가? 아, 예, 맞습니다. 1중, 2중, 3중. 1중전회는 첫 번째. 그러니까 네, 그렇죠. 첫 번째 회의란 뜻이고. 네, 맞습니다. 예. 그 5년 동안 7번 하는 거에 당 지도부를 구성을 하고요. 예. 총서기, 그리고 상무위원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는데 2중전회에서는 이 상무위원들이 국가직 직책을 맡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총서기는 국가주석이 되는 거고요. 상무위원들은 뭐 총리 그리고 뭐 각종 이제 부총리 이런 것들의 이제 국가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회의인가 봐요. 1차 2차까지는 그렇죠. 1차 네. 2차까지는. 예. 그리고 이제 3중전회에서는 1년에 이제 국정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집정 이념을 발표한다. 뭐 시진핑 사상을 강조했었거든요. 예. 18년에 열렸던 3중전회에서는 4중전회는 또 당 건설 주요 방침 뭐 지도 노선. 그건 네 번째 회의고. 네, 4중전회. 여기서는 또 작년에 있었는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5중전회가요. 5개년 경제 계획을 발표합니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네요. 우리는 사실 시장에서는 5중전회가 제일 중요하고 다섯 번째 큰 회의.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6중전회, 7중전회는 이제 차기 지도부를 좀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10월 말이 되면 중국의 차기 2021년부터 25년까지의 5개년 경제 계획이 발표가 되는 건데 예.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그 정책이 바로 통하는 국가이고 그 얘네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산업은 어쨌든 들썩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 랠리가 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항상 5중전회를 앞뒤로 있었고 어떤 게 나올 것이냐 보통 예상은 이제 신형 인프라라고 해서 예전 올 초부터 많이들 연구하신 분야인데요. 네. 뭐 5G,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기차,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인데 도로 터널 건설판의 SOC가 아니라 신형 인프라죠. 근데 이제 또 약간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미국하고 마찰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세게 정책 발표가 못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이견이 없는 분야는 뭐 신재생 에너지예요. 태양광 같은 것들. 그런 거는 이제 미국하고 마찰이 좀 적으니까. 예. 그래서 태양광 관련 업체들 주가도 최근에 좋았던 거고요. 어쨌든 5중전에 그리고 14차 5개년 경제 계획이 곧 발표된다. 그게 10월 말이고 네. 예상하고 있는 내용들은 있으나 네. 그게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조금 톤이 달라지거나 방향이 바뀔 수는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 어쨌든 예. 중국 정부가 미는 인더스트리가 발표될 예정이니 지켜볼 만하겠네요. 그렇죠. 정책 랠리가 되게 세게 와요. 덕분에 예, 또 5중전회에 대해서 네. 더 이상 자세할 수 없게 봐요. 오늘 글로벌 라이브 안 들어오시면 이런 거 못 배운다는 말입니다. 네. 5,500명이 시청 중이십니다. 예. 다른 뉴스는요. 중국에 이제 중국도 이제 휴장 일정이 있는데요. 내일은 열립니다. 네. 본토랑 홍콩 내일은 열리고요.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국경절 연휴가 있어요. 국경절은 뭐 건국일 뭐 이런 걸 기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다음 주 목요일까지 쉬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시장이 열리는데 음흠. 이 국경절 연휴 길잖아요. 8일 네. 연휴잖아요. 예. 약 6억 명이 국내 여행을 떠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다 고향 가는군요. 고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종식 선언했잖아요. 아예 없다. 제로다. 환자 제로다. 뭐 그래도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종식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런 지방에 네. 명승지의 그런 입장료를 뭐 할인하거나 면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못 믿는 분도 있잖아요. 얘네 종식된 거 맞아? 근데 시험 때죠. 진짜 네. 6억 명이 막 왔다 갔다 섞이고 나서. 진짜 종식됐나 봐요. 그러니까 당국에서도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죠. 예. 그 이후에도 정말 안 나오면 네. 진짜 종식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좀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보복적 소비에 네. 대한 기대도 좀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여행 관련주 그다음에 국내선도 많이 다니니까 항공주 이런 것도 네.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홍콩 시장은요. 이제 목요일 금요일 휴장을 합니다. 홍콩 시장은. 그래서 예. 10월 5일부터는 또 개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부럽습니다. 중국처럼 우리도 얼른 얼마 전에 또는 짤 중에서 네. 고향에다 플래카드를 붙여놨는데 우리나라는 네네.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아, 진짜 우리나라 정말 참 유머러스한 민족이구나 싶기도 네. 하고 1년에 한 번 손주들 보는 부모님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참 그렇긴 한데 나눠서 좀 다녀옵시다. 나눠서 그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나눠서 다녀오면 좀 나은가? 그런 건 모르겠어요. 유럽 얘기 좀 해보죠. 예. 예, 일단 유럽 지수 보시면요. 전일은 뭐 2~3% 때 아주 좋은 상승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독일이 한 0.47% 좀 하락 중이고요. 영국도 예. 0.56% 하락. 프랑스도 0.23%, 유로스탁스 50도 한 0.24% 조금씩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뭐 미국 증시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 어제 라가르디 12 총재 연설이 좀 있었는데요. 네. 역시 디플레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난 이제 8월 이후 유럽도 이제 디플레이션 상황인데 네. 이게 향후 몇 달간 계속 좀 이어질 것 같다.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 ECB의 목표 인플레이션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 목표 인플레이션 2%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지난주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ECB가 마지막 탄약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도 뭔가 더 할 수 있다. 더 카드는 있다. 있다. 예,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는 이미 하고 있고요. 여기는. 근데 어쨌든 페드도 그렇고 중앙은행들이 참 디플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 걱정을 하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뭐 겉으로 다 표현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디플레라고. 그래서 디플레 파이터로 바뀌었잖아요. 연준도. 그래서 이효석 팀장님 지난주 나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연준은 멈추지 않는다. 연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네. 뭐 그 얘기가 생각이 나고요.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유동성에 대한 그 기대감은 좀 예.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유럽 ECB 총재는 계속 이걸 이제 계속 돈 풀겠다 더 카드를 내놓겠다고 해석하면 긍시에 긍정적일 것이고 네. 또 이런 게 요즘에는 이제는 정부가 재정 정책으로 나서야지 우리는 할 일 다 했어요 라는 식으로 또 받아들여지면 또 가슴 답답하고 그런데 어떤 뉴스 또 있었어요 유럽? 그리고 보면 이제 독일 정부가요 예.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EU 경제 회복 기금을 지난번에 7,500유로를 합의를 봤거든요. 네. 그 보조금을 얼마를 하고 대출을 얼마를 하고 해서 보조금 3,900억 그다음에 대출 3,600억으로 합의를 봤는데 이거 포함해서 유로존에 이제 자금 지원이 들어갈 때 법치주의 원칙을 좀 연계하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의 독립 등 법치주의를 미준수하는 국가에는 요 자금 지원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독일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발하는 국가가 헝가리랑 폴란드였거든요. 약간 동유럽 국가들 과거에 이제 좀 공산권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뭘 주는 거에 대한 반대였죠? 그 EU 경제 회복 회복 기금과 지원금 이런 것들을 주는 거를 이건 유럽의 넉넉한 나라들 중심으로 돈 걷어서 네. 어려운 나라들한테 공짜로 주느냐 빌려 주느냐 아니면 섞어 주느냐 이제 네. 그 이슈였는데. 네. 근데 그걸 이제 법치주의가 좀 흔들리는 국가. 사법부의 독립이 좀 의심되는 국가, 뭐 러시아 같은 게 대표적인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를 주는 건 아니지만 네. 이유가 아니니까. 근데 그런 국가들에는 좀 주지 말자. 약간 우리가 보면은 뭐 자꾸 그런 거랑 이걸 연결시키지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약간 노이즈죠. 왜냐하면 이게 기금 집행이 좀 늦어지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약간 아 유럽 사람들 그러니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맞는 얘기죠. 좀 정의로운 그러니까 얘기인데 민주화에 대한 의미일까요? 아니면 재정 규율을 지키지 않는 그런 쪽을 후자로 보시는 게 좀 뭐,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독일은 짜증 났다. 그러니까 할 말은 좀 하겠다. 좀 그런 이슈가 있어서 약간 노이즈. 유럽은 어쨌든 좀 복잡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선물은 약간 약세인가요? 네, 나스닥이 한 0.35% 빠지고 있고요. 정도. 다우존스 S&P는 이제 0.1618 뭐 이 정도 어제는 내리고 있습니다. 마감했는데 약간 이런 약세를 보이는 건 아무래도 TV 토론에 대한 그렇죠. 예. 경계심. 경계심이겠죠. TV 토론은 누가 좀 잘하는 게 그럼 증시에는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뭐 많은 전문가들이 좀 트럼프가 감세 정책이나 이런 면으로 뭐 또 빅테크 기업들에 유리하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계신데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증시에는 유리하다. 그렇게들 많이들 보고 계신데요. 뭐 네. 결과적으로 증시가 좋았으니까요. 트럼프 임기 때. 네. 그 얘기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물은 약하고 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미국은? 네, 일단 아마존 프라임데이 날짜가 또 나왔습니다. 10월 13일, 14일 날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쇼핑족들은 너무나 기다리는 날이고요. 네.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뭐냐면 2015년부터 했던 건데요. 아마존은 이제 그 프라임 회원이라는 게 있어요. 프라임 회원은 1년에 이제 $119를 내면 뭐 이제 이길 배송, 무료 배송도 하고 OTT도 볼 수 있게 하고 뭐 그 AWS에 공간도 주고 이런 게 있는데요. 예. 전 세계 한 1억 5천만 명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만 할인 혜택을 주는 쇼핑 행사예요. 이 사람들만 참가할 수 있는 야박한 행사군요. 그러니까 이제 유료 회원 대상에 그렇죠. 뭐 쇼핑 축제 화끈하게 이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건데요. 네. 원래 보통 2015년부터 계속 통상적으로 7월에 개최가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7월에 못 열었어요. 네. 왜 못 열었냐면 요거 왜 날짜가 이렇게 연결됐나 저희 요거 아마존 담당하는 정영재한테 물어봤더니 해주 배송도 잘 안 되고 워낙 뜨거우니까 그렇게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네, 다 너무 바빠서 회사니까. 이 프라임데이가를 열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이제 거예요. 좀 한숨 돌려서 예. 근데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회원들 기다리기 때문에 요즘은 안 바쁘다는 뜻인가? 조금 한숨 돌렸다고 하는데 아마존 주가가 요즘 네 그래서 보면은 그 8월에 이커머스 성장률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조금 5, 6, 7, 8 될수록 조금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예. 워낙 2분기가 워낙 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지난해 프라임데이 때 한번 조금 보면요. 1억 7,500만 개 상품이 팔렸대요. 프라임 그 회원들 대상으로만 팔았는데 네. 이게 상품 수로만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랑 사이버 먼데이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수로만 하면. 예. 매출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한 70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11월 마지막 주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잖아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19년에는 74억 달러 매출이 있었고 사이버 먼데이 때 79억 달러가 있었대요. 근데 그것과 맞먹는 규모를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나왔는데요. 이거를 또 발라버리는 쇼핑 행사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라고 있거든요. 광군제? 솔로데이. 그때는 그 달러 기준으로는 19년에 363억 달러. 아,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아마존 프라임데이보다 광군제가 제일 많다. 네, 매출이. 이거 맞습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들어가요. 이거 뭐 사려고. 그러니까 10월, 11월에 지금 쇼핑 시즌이 막 널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요. 3분기 성장률이 좀 둔화될 텐데 4분기는 또 굉장히 또 커질 것이다. 그래서 뭐 4분기 돼서는 다시 또 이커머스 업체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연휴 때 네. 연휴 때 뭐 미국장 잘 안 보는 분들은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혹시 일정 있는 거 있나? 뭐 네. 이런 게 좀 있을 일정 텐데. 한번 간단히 일정을 좀 잠깐 짚어주세요. 말씀드려볼게요. 네. 오늘 밤에 일단 미국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장 마감하고 새벽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우리 마이크론의 예. 실적 발표 이제 우리 D램 업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오전 10시에 이제 미국 대선 토론 있으니까요. 우리 시각 오전 10시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의 PMI가 국가 통계국하고 차이신 PMI가 동시에 내일 발표가 됩니다. 원래 차이신 PMI는 월초에 발표되는데 휴일이기 때문에 땡겨서 발표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9월에 미국 ADP 고용보고서 발표되고요. 8월 미국 잠정주택 판매지수 발표됩니다. 10월 1일에는요. 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랑 유럽 국가들 9월 PMI 다 발표되고요.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목요일마다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다 고만고만하거나 늘 정기적으로 나오는 지표들이네요. 네,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중요한 고용 지표들,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 9월 실업률 이런 것들 이제 2일날 나오니까요. 이런 것들 일자리 충격이 얼마나 있는지 이건 항상 걱정거리지요. 네, 예. 이런 지표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시장에 우리 쉬는 동안 별일은 없어야 되는데 저희 글로벌 라이브가 잘 지켜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도 좀 쉬어야 돼서 네. 일단 오늘까지만 지켜보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정리해드리죠. 장희성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